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 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주법을 신경 쓰지 마라 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색소폰을 하다가 보면 다양한 주법, 이러한 주법이 맞다, 저러한 주법이 맞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되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떤 주법이 맞는가, 이러한 생각 때문에 굉장히 난처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쩔 때는 악기가 불기 싫다,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민이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주법입니다. 주법에 대한 어떤 모양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주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모양이 맞다, 저러한 모양이 맞다, 이러한 것보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색소폰을 불 때 편한 주법이 좋은 주법입니다. 이거는 색소폰을 하시는 초보이신 분들 또는 중급자이신 분들, 어느 정도 이제 했다는 분들 정도까지, 좀 잘하시는 프로페셔널 연주자들 말고서는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주법이라는 어떠한 모양은 사람의 입 모양과 또 입 주변의 근육과 아랫입술의 두께와 그 다음에 또 이 치아의 이 모양과 혀의 두께와 여러 가지 이 구강구조의 형태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이 무조건 맞고 이러한 모양이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주법으로 정해서 연주를 해야 소리가 날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주법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정할 때 가장 그럼 쉬운 주법이 뭐냐? 그럼 우리가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좀 쉽게 소리가 나는 주법이 뭐냐? 라고 할 때 O라는 모양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O라는 주법의 모양 또한도 사람들마다 물었을 때 입 모양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에 하면서 주법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으 하면서 입 모양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오 라는 모양으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겉으로 봤을 때는 온가 엔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쉬운 주법은 오라는 주법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불어야지 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그 오라고 생각하는 그 주법의 모양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오 하고 아랫입술을 이렇게 물고 소리를 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오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법의 모양이 형성이 되었냐는 오라는 기본적인 모양에서 이게 근육이 잡혀졌었을 때 그런 모양이 나타나는 건데 그것들에 대한 모양은 사람들마다 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걸 다 통일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이걸 다 통일시키고 아, 저 주법으로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사실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고 내가 되게 편안한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고 저런 모양을 따라 하려다가 좋지 않은 소리를 내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기본적인 주법에서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나머지 기교들과 그런 것들은 잘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소폰을 하실 때 저 사람의 어떤 주법에 대한 어떤 모양, 저 사람이 저런 모양이야 해서 저런 모양을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라는 모양을 가지고 말하시러 말고 그냥 물고 편안하게 소리를 내고 나서 내가 이렇게 소리를 잘 내고 내가 이렇게 중급자 이상 아 내가 비브라토도 잘 넣고 너무 잘해 그렇게 됐었을 때 다른 주법으로 소리를 내볼까? 내가 좀 재즈틱하게 소리를 내볼까? 이렇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일단 색소폰을 불겠다? 그러면 편해야 되고 쉬워야 되고 답답하지 않아야 되고 그쵸? 그냥 하...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러한 느낌이 없이 색소폰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잘못 불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O라는 모양으로 하되 아 나는 O로 지금 소리를 내고 있구나 하지만 그 O라는 입 모양을 내가 거울로 봤는데 어? 저 사람도 O로 했는데 저 사람은 O 모양이 애같이 보이네? 그래서 나도 A로 바꿔볼까? 사실 저 사람은 O로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계속 흔들리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연습을 하신다면 좋은 주법을 갖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색소폰 학교에서 다양한 교재와 악보집 만들었습니다. 네이버에 색소폰 학교 또는 전광우 색소폰 몰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다양한 교재 또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